맞추시고 뒤에 손가락 받치시고 오, 예 네, 보이시죠? 오. 이게 뭐예요? 고추요. 아 생식기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자 오늘은 날로 먹는 영상 좀 찍어보려고 가게 안에서 카메라 들었습니다. 재밌는 손님들 오셔가지고 특별한 분들 모시고 제가 영상 한번 찍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자 진짜 특별한 분들 모셨는데 자 이분들이 누구시냐면 그냥 손님입니다. 아 진짜 그냥 손님이고요. 처음 뵙는 분들인데 영상에 출연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26살 김건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우 여자친구 오주연이에요. 아 건우 여자친구. 어쩌다가 지금 갑자기 영상에 이렇게 출연하고 하신 거죠? 킴스레프타일 그 유튜브를 자주 네. 보다가 꼭 한번 출연해보고 싶어서 사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와 완전 관종이시네요. 네. 아니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분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파충류 지금 어떤 거 키우고 계세요? 그 알다브라 육지거북. 알다브라? 네. 또 비싼 거 키우고 계시네요. 네. 설마타랑 제가 원래 육지거북이를 많이 좋아해서 대형종에 그 가격도 좀 있는 애들인데? 그 제가 학생 때 샀는데 학생 때 알다브라를 샀다고요? 네.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은데? 저 연락처 좀. 제가 직업이 치과기공사인데 학생 때도 이제 알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어가지고 네. 조금씩 모아서 샀습니다. 야 저장하네. 오늘 전화번호 저장해야겠네. 볼파이톤에 대해서 애완뱀을 키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좀 궁금한 사항이 많다고 하셔서 카메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개체들 보면서 궁금하신 사항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재밌게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질문을 준비해 오신 건가요 지금? 네 질문 준비해 놨습니다. 와 철저하시네요 진짜. 와 빼곡하네요. 네. 와 살아있네요 진짜. 제가 볼파이톤 네. 입문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고 볼파이톤도 입양하고 싶어서. 아 고객이셨군요. 아 어떤 게 궁금하시죠? 볼파이톤 네. 키울 때 온도와 습도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29.5도 세팅되는데 실제로 세팅값은 30도고요. 옆에 사육장 크기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는 31.5도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핫존 기준으로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제 30도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습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샵 전체 습도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보시죠. 네네. 이게 좀 중요해요. 렉 사육장 안의 습도도 중요하지만 공기 중 습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샵에서는 가습기를 좀 많이 틀어줍니다. 그 사육장 안의 습도를 잘 맞춰도 탈피 부전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쿨존에만 살짝 젖어있는 거 보이시죠? 네네 보여요. 예, 탈피 기간 때 핫존 말고 이제 쿨존 위주로 추가 분무지를 해줘요. 탈피를 돕기 위해서 50%에서 60% 저희 항상 유지를 하는데도 탈피 부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희 집 볼파가 탈피할 때 네. 허물을 좀 찢어놨거든요. 혹시 탈피하기 전에 밥 먹이셨어요? 네 먹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그렇죠. 아 몸이 커져서? 그렇죠. 탈피 때 보면 껍질이랑 이제 분리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탈피 기간 때 밥을 먹이면 그 껍질이 미세하게 찢어져요. 그래서 깔끔하게 한 번에 못 벗고 그렇게 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이는 네. 며칠에 한 번 주는 게 적당한지. 이 샴페인 오 모프를 많이 아시네요 지금. 아 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조절하네요. 네. 또 이제 뱀이 또 사람 하나 조지는 네. 몸 굵기에서 가장 굵은 부분 있죠. 네네네. 이 굵기보다 조금 더 굵은 먹이랑 일주일에 한 번만 그리하시면 돼요. 아 볼파이톤 키우면서 네. 사장님께 추천하는 그 바닥재가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코코스크 칩 쓰고 있거든요. 네. 아스펜 베딩도 괜찮아요. 여름철에는 아스펜을 좀 많이 쓰고요 저희는. 겨울철에는 코코스크를 좀 많이 써요. 과습일 때는 솔직히 좀 건조한 바닥재가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좀 건조한 시기 때는 이렇게 습도를 많이 머금을 수 있는 바닥재가 좋아요. 지금 신문지 쓰고 있거든요. 아 신문지 네. 완벽한 바닥재입니다. 그냥 깔끔해서 예. 보여요. 예. 가장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비싼 바닥재를 갖다가 이제 자주 못 갈아주는 것보다는 싼 바닥재를 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죠. 네. 그 물그릇 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저처럼 초보자분은 물그릇도 어떤 사이즈로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자 물그릇 사이즈보다는요 지금 물그릇 보면 저희 아 이거 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 사기 그릇 쓰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뱀의 사육 포인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 넘어지는 물그릇이 중요한 이유가 또 넘어지면 과습 때문에 네. 피부 질병이라든지 뭐 세균 증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그릇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다음에 그 질문 겁나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지금 벌써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볼파이톤 성체시 네. 사육장 크기? 성체 길이가 1.5m 정도 되는데 대각선으로 네. 성체 길이가 나올 정도 사이즈가 솔직히 좋아요. 크면 크수록 좋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넓으면 좋은데 이제 온습도 관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온습도만 자신 있다고 하면 대각선으로 성체 몸 길이가 나올 정도 사이즈? 그 정도까지는 추천을 드려요. 우리도 빨리 돈 벌어서 넓은 집으로 갑시다. 네. 볼파이톤이 사육하다가 거식이 오는 부분이 네. 있는데 주로 그런 원인이 어떤 원인이? 이거 겁나 많은데 진짜. 대표적으로 그 여자친구분도 남자친구분이랑 싸웠을 때 밥맛 없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 1년이 됐을 때 제일 거시기 많이 해요, 애들이. 첫 해 겨울, 남자로 따지면 사춘기, 이제 호르몬 분비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성성숙이 왔을 때 그런 거예요. 네. 사이즈 보여주려고 하는데 지금 번식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 이제 보시면 꼬리 이렇게 감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수컷들이 이렇게 발전기가 왔을 때 좀 거시기 좀 많이 와요. 나머지는 솔직히 좀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베란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시기라기보다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그런 애들 빼고 여기 많은 애들 중에 밥 안 먹는 애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드시겠네요. 조져놨죠 지금. 사람 바깥보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장님만의 그 키우는 사육 꿀팁이 있을까요? 꿀팁? 와, 이거 진짜 제가 다른 샵 가서 질문 진짜 많이 하던 건데, 손도 잘 맞춰주고 습도 잘 맞춰주고 똥 잘 치워주고 밥 잘 주고.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서 키우는 개체, 밥 먹인 날짜, 몸무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따로 차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키우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와, 5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영상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상당히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사람 좀 힘들게. 죄송합니다. 아유, 잠시 본심이 나와가지고. 이제 볼파이톤, 네. 이제 브리딩 가능한 무게랑 그 사이즈. 저희 수컷 같은 경우에는 제일 번식을 많이 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500에서 800g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나이가 중요해요. 나이가 몇 년 정도? 수컷은 그냥 이어린 개체? 1년 정도. 자, 암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애가 18년생인데 이제 3살 됐죠? 얘가 지금 이제 1.5kg가 조금 넘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사이즈가 2살에 1500g 이상 1.9kg 되겠네요. 와, 이거 발로 쓴 귀신인지 도저히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이제 아, 또 있네요. 네. 네. 와, 끝없이 나오네. 뭐 이야기 주머니인가요? 네. 계속 나오네요. 그 암컷과 수컷 구별 방법을 제가 영상 하나 찍었었는데 구독자 맞으신가요 이거? 아. 성체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좀 많아서 네. 파핑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네. 힘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총배설강이 보일 거예요. 근육을 먼저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일 큰 핀은 있죠 총배설강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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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지손가락을 딱 맞추시면 돼요. 네. 맞추시고 뒤에 손가락 받치시고. 오. 네, 보이시죠? 오. 이게 뭐예요? 고추. 아, 생식기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생식기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뒤에 손가락 받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밀어 넣어주시고. 아, 부끄럽겠다. 암컷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던 거랑 다르게 똑같이 눌러주시면 생식기 모양이 달라요. 양쪽 끝에 빨간색이 아예 안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힘을 주고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영상 출연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진짜 두 분 다 상당한 관중이신 것 같아요. 자, 농담이고. 자, 이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질문은 끝났어요. 아, 질문 끝났어요. 네. 아, 드디어 끝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해서 파충류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직장이 네. 이제 야근이 많아서 네. 늦게 퇴근하면 밤 11시, 12시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강아지나 고양이나 키우면 관심을 많이 못 가지잖아요. 괜히 미안해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파충류를 알게 돼서 키우게 됐습니다. 원래 중학교 때부터 키웠는데 한참 안 키우다가 네. 대학교 3학년 돼서 아, 다시 한번 키우고 싶다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도 취미치고 알다보라면 좀 빡센데. 아, 한 장에 드림카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살아있네요 이거. 또 알다보라 육지거북이 또 육지거북 중에 최고니까. 네. 그 파충류 매력을 물어봤는데 왜 계속 기자랑만 하고 계시나요? 직장 생활하면서 네. 이제 관심을 그나마 좀 덜 줘도 잘 클 수 있는.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진짜 귀여워요. 저는 원래 강아지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강아지 훈련소 자격증도 있어요. 오, 진짜예요? 네, 네. 근데 이제 파충류가 키우고 보다 보니까 훨씬 더 귀엽더라고요. 진짜 날로 먹는 컨텐츠 하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 대구.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재밌게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자, 오늘 뭐 재밌는 영상 촬영해주신 두 분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파충류톡 김군 인터뷰는 아니네요. 자, 이번 영상 마쳐보도록 하고, 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분도 파충류 혹시 키우시는 건가요? 아, 아니요. 안 키워요? 어, 근데 여기 왜 왔어요? 만나면서 충류샵도 많이 가보고, 좋아하신 케이스. 아, 완전 개조진 케이스네요.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분 때문에 이상한 기분으로.